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씨. 오늘은 저기 자전거를 타면서 한번 찍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역전들이. 아이고 잘못하면 가겠다 야.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된다.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와우. 갈게요. 자 북한강 철교. 예. 네. 요 북한강 철교를 지나가는 걸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에? 사고만 안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파이팅! 아 여기 북한강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강 철교예요. 아하! 좀 위험해서 제 얼굴은 못 보여드리겠고. 에? 아이고 여기 저기 예봉산. 웅길산. 아이고. 철교 들어왔습니다. 난간에 기대지 마시래요. 와우. 안녕하세요. 인큐튜버 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큐튜버 성구입니다. 인큐튜버 성구입니다. 화이팅! 아하. 전철 지나갑니다. 전철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와우! 아, 전철 지나가요. 용문행이에요, 용문행. 제 얼굴 찍어드릴까요?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손 놨다가 그냥 넘어지면 또 죽으니까 손 놓고 타진 않을게요 제가. 아 살이 거의 다 지나왔어요. 제 뒤에 있던 국병 우호님은 사라졌나 봅니다. 어디 갔냐. 저희 국병 클럽들은 꼭 자전거 타다 보면 없어져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어 꼭. 자전거 전용 들어가라니까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전 옆에 차랑 같이 달리고 있질 않나 씨. 국병 2호 3호들이 그래요. 에. 그 DNA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국병 들어오려면은 이제 IQ 테스트부터 해야 돼요. IQ 두 자리 내지 세 자리면은 탈락입니다. 예. 일단 기본 네 자리 아니면 다섯 자리. 예. 그다음 서류 심사. 서류 심사 보려면은 일단 서류는요. 예. 일단 9등급 하나 있어야 돼요. 9등급 하나. 저희 국병 들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못 들어온 학생들 많아요. 서류 탈락이라. 9등급이 안 나온대요. 아무리 찍어도. 저는 봤어요. 우리 클럽 회원들 새끼들 그냥 쪘는데 수능 봤는데 4점, 2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찍어도 8점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수능 점수가 뭐 풀어서 그렇게 나왔대요. 풀어서. 와우 와우. 그 다음 이제 실기시험이 있어요. 일단 전철을 잘 타나 못타나 실기시험도 잘 봐야 되고. 어우 내려간다. 손에 잡고 타려니까 이게. 야 바짝 붙지 마 임마 부딪히면 씨. 자 내리막길이에요. 절대 서행 절대. 사람 온다 사람. 여자 사람. 아 또 여자야. 야 붙지 말라고 임마 씨. 뭐라고? 국병 5호님이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이러다 사고나였고 이러다. 예. 아하. 저 이제 국병 클럽 실기 시험은요. 일단 1차가 IQ 테스트. IQ 두 자리 세 자리 탈락. 예. 2차 서류 심사. 최소 9등급 하나 있어야 돼요. 9등급.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거기서 난관이에요. 일단. 그다음 실기 시험. 일단 전철 탈 때 거꾸로 가야 돼 한번. 용문 가라니까 용산 가 있고 말이야. 아유. 전철 앞뒤 구분 못하고 그 정도는 뭐 그냥 애교죠 애교. 자전거길 타라니까 고속도로 가질 않나. 아휴. 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물회정원 쪽에 왔어요. 물회정원. 와우 안녕하세요 인기 유튜버 성구입니다. 아 이렇게 이런 진작에 이런 영상을 찍을 줄 몰랐네. 아 팔 아파 씨. 아 이게 들고 찍으니까 아
다른 분들 잘도 찍더구만. 나는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 아씨. 어, 개 있다, 개. 개. 아씨. 어어어어. 안녕. 안녕. 유튜버 성구입니다. 뒤에 사람 쫓아와요, 사람. 어, 개 또 있네. 안녕. 나보고 이리로 한 줄 알았네, 씨. 어디 오래, 아휴.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 영상 끄고, 차량 운전 해야 돼요. 안전 운전 해야 돼요. 사람 개 많아요. 야, 큰일 났다, 이게. 어. 가끔 개도 튀어나오고, 애기도 튀어나오고, 난리 나요. 개 많네. 근데 이거 어떻게 끌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꺼야 되지? 어씨. 어어어! 개 또 있어요, 개. 지켜주세요. 성구가 지나갑니다. 인기 유튜버 성구예요. 비켜주세요. 아이씨, 미쳤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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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비키라면, 씨, 안것들이 비켜야지, 씨발 것들, 팍, 진짜. 어어어. 아이씨. 자전거 하차. 일단, 오늘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하도 위험해서.